너의 머릿결을 만지고 사랑한다 수없이 말해. 이렇게 나 머물고 싶어. Oh, oh, oh. 눈 뜨면 차가운 방에 홀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만 가득해. 어서 와요. 비행기가 연착을 해서 좀 늦었습니다. 그랑블루 호텔 부사장관은 모레 약속 잡아뒀습니다. 그리고 요시무라 회장님께서는 가야 호텔 창립... 배 안 고파요? 당연히 고프죠.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어떠세요? 그럼 저 혼자 마셔도 될까요? 오늘 특별한 일만 없다면요. 없어요. 알겠습니다. 같은 시간에 모닝콜 부탁해뒀습니다. 그럼 내일 뵐게요. 편히 주무세요. 조혜우입니다. 조혜우 검사입니까? 네. 누구시죠? 12년 전 한희수가 왜 죽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. 뭐라고요?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가 말한 장소로 오십시오. 장소는 알았어요. 그렇게 하죠. 무슨 일이야? 당신들 누구야? 한희수하고 관계 있는 모양인데 난 죽이지 않았어. 내가 아니라고. 세상엔 균형이 필요하지. 한쪽만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균형은 무너져. 당신 인생에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? 기회를 주지. 12년 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.